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디서 새로운 데서 한번 시켜보았습니다. 어딨냐?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어디로 빼야 되는지? 약간 다르네. 손글씨로군요.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다르네, 단돈입니다. 씨. 여기가. 크기부터가 좀 다른데, 씨. 뭔가 더 많아 보여. 가격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. 일단 국이 많네요. 야. 맛이. 잠깐만. 무슨 맛이냐, 이거는? 얼큰한 맛 느낌이군요. 맛이 얼큰한 맛이고. 여기는 고추장도 있네. 쌈장에 고추장에 무에 토마토 후식까지. 토마토 후식까지. 이거 무슨 소스라 그러지? 이 소스 맛 있는데. 무슨 소스지 이게?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이름을 모르겠는데. 뭔가 여기랑 거기랑 좀 다르네요. 여기도 양 엄청 많아 보인다.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개인적인 거는 여기가 훨씬 많아 보인다, 거기보다. 너 내려와. 여기다 누르면은 전원 누를 것 같은데. 여기 콜라를 두고, 여기로. 아니다, 여기, 아니야, 여기다가. 좋았어. 맛을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여기서 이제. 또 손글씨가 있습니다. 누가 봐도 손글씨인 것 같고 열심히 잡은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. 안 보이네? 안 보인 말로.
일단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. 아, 장단점이 있는데. 어, 진짜 많아 보인다. 저는 쌈장보다 고추장 좋아하거든요. 삼겹살 먹을 때. 아, 그리고 김칫국이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요 느낌보다 원래 이런 공기였거든요. 많았고요. 어디가 더 맛있냐? 비슷한 것 같은데? 그 만 만원인 건가요? 17,000원. 똑같은 고기 그램인데 여기 굉장히 많아 보여요. 많아 보여. 작게 잘라서 그래도 크기는 좀 두껍게 잘랐거든. 아, 글쎄, 맛도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. 뭐라 그래야 되지? 여기는 불맛이 더 강하다 그럴까요? 그리고 야채가 되게 많아. 아, 여기랑 그기랑 차이점 있다. 그게 없네요.
떡이면서 떡 안 좋았거든요. 똑같은 겨자매가 똑같을 것 같은데 뭔가 많아 보이네요. 김칫국. 보통 이 정도 먹으면 고기가 뜯을 보이거든요. 근데 고기가 되게 많아요. 느낌상. 뭐 이거는 김치국 같은데 김치찌개 느낌 아닌데 김치국 그때 먹은 김치찌개 콜라요. 요새 음식점에서 시키면은 펩시만 주던데 콜라 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아. 한 번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콜라고. 아니 도미노 시켰을 때 펩시요.
버려. 어? 뭐지? 기침이 나올 듯말 듯하네. 2인분이라서 400g이었나? 아 이거 좀 맵다 근데 좀 매워. 아, 이거 왜 안 먹었냐? 제가 먹어본 결과, 아, 여기보다는 전에 시켰던 곳이
질적으로 뭔가 더 좋았던 것 같아. 뭔가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질기다 그럴까요? 너무 질긴 것 같은데? 줄기다의 장점. 씹는 맛이 있는 것 같고,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좀 질긴 것 같아요. 근데 알고 보면은 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, 거기는 되게 두껍게 나오거든. 여기는 좀 얇게 나오고. 그램이야 뭐 똑같은 그램이니까. 아, 처음에는 여기가 괜찮다고 느꼈는데, 먹다 보니까는 저리 더 난 것 같아요, 나는. 91년생입니다. 많다. 많아.
아. 거울 보니까 얼굴에 점점 커지더라고. 쉐도우 정 보면은 사냥통 가고 파울토마스 올리는 거 상추를 먹으면 잠이 오는 거죠? 상추 먹었을 때 그런 걸 본 거 같은데 상추 먹으면 잠 온다고 아 이거 목살하고 삼겹살이야 아, 로얄 콘텐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할지도 결국에는 약간의 고기와 야채만 남았고 아 국물 아우 걔네 데미지요 국물 아 결론 안 했습니다 아 얘 옛날 와서 선수였지요
배부르다. 왠지 이 느낌 뭐냐? 꼭 토마토를 먹고 먹어야 될 것 같은 이 느낌. 아, 이거 삼겹살 먹었어요. 아, 불 꺼져 있는 겁니다. 네네. 빛으로만 그렇습니다. 아, 저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근데 토마토 싫어하시는 분 왜 싫어합니까? 나랑 같은 이유인가요? 아, 싫어하는 분이 많군요. 껍질이 천장에 붙더라고, 나도. 맛은 나쁘지 않아? 나도 뭔가 씹는 맛이 안 좋더라고. 터졌을 때. 주스는 괜찮아요. 주스는 그냥 먹을 만한데. 주스는 맛있지. 나는 토마토, 방울 토마토만 이러더라. 토마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뭔가 나도 별로예요. 약간 뭐 있으면 먹지 뭐, 약간 그런 느낌이. 콜라 너무 비싸요. 1500원이요 이거. 아,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